아니 갑자기 여기까지 어떻게 왔어요? 매장에 있을 시간에. 왜 나한테 거짓말해요? 네? 무슨... 회장님 쓰러지셨다면서요. 누구한테 들었어요? 혹시 누나한테...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. 나한테 좋은 거든 나쁜 거든 다 말하라고 해놓고 정작 우혁 씨는 왜 숨겨요? 방우 씨 마음도 추스르기 힘든데 차마 그 얘기까지 할 수가 없었어요. 그리고 엄마는 주치의가 계속 왕진해주고 계셔서 곧 괜찮아지실 거예요. 어디가 얼마나 안 좋으신데 출근도 못 하셨어요? 순간 충격받으셔서 잠깐 기절하시긴 했는데 못 나오신 거는 지병이었던 혈압이 불안정해서 그런 거예요. 지금 한 말 다 사실 맞아요? 더 뺀 건 없어요? 이게 다예요. 속상해 죽겠어요. 오혁 씨랑 회장님한테 잘하고 싶은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. 헤어지는 거 말고는.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. 이럴 때일수록 방우 씨랑 내가 더 단단하게 서로를 붙잡아줘야 하잖아요. 그런 약해 빠진 소리는 하지도 말아요. 알아요. 아는데 갈수록 우리를 지지해주는 사람보다 떠나는 사람이 더 많아지잖아요. 하다못해 별이까지 우혁 씨한테 냉담하고 나만 빠지면 우혁 씨가 이런 고통 받지 않아도 되겠다는 생각이 자꾸 들었어. 방우 씨가 있기 때문에 내가 버틸 수 있다는 건 왜 몰라요? 그리고 엄마 시간이 지나면 좀 진정되고 해결될 거예요. 너무 마음 급하게 먹지 말고 엄마한테 시간을 조금 더 드린다고 생각해요.